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탄핵의 대열에 함께해 줘서 감사하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하세요. 같이. 네, 권혁 기자님 얼마 전서부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비리를 쫓는 새로운 탐사 보도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언론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제 강진구를 쫓는 그 열정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비리를 쫓는 그쪽에 쏟으시고 반드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이 바라는 보도 반드시 해주시고 길거리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동지로서 이렇게 방송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혁 기자님 파이팅! 힘내라! 그거 양복권은 어떻게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복권 권혁 기자님 다시 한번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기자님 양복권 수사하고 있잖아요. 권혁 기자님 양복 선물 좀 부탁한다고 합니다. 권혁 기자님이 반드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탄핵을 끝내고 제가 권혁 기자님한테 양복 수사 양복 양복 선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때 꼭 이 말을 전해주세요. 열린공감TV 그 초심의 의지를 잃지 마시고 강진구를 상대로 쫓는 그 열정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그 무도함을 쫓는 그쪽에 저는 다시 우리 정선수 대표가 권혁 기자와 함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언론의 역할 시민들이 바라는 그 언론의 역할을 해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정천수, 권혁, 힘내라! 양복권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지금 수사. 수사 받아요. 열린공감하고 함께 가야죠. 법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열린공감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퇴진 대회를 함께 하죠. 양복점에 관해서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양복 받으신 거. 야, 권혁 기자님 다 돌려줬어요? 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가 뭔지 아세요? 다 돌려줬어요? 시민들이 바라. 시민들을 보세요. 시민들이 열린공감TV에 뭐를 기대하는지를 시민들의 요구에 기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들의 알 권리. 돌려준다 그러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알고 싶은 권리가 아니고 사모님 정선수 권혁 기자님이 알고 싶은 권리. 사모님 거 돌려줘. 사모님 거 좀. 자, 정선수 권혁. 네네네. 아직 시간 안 왔구나. 돌려준다고 했어. 정선수 권혁. 네네. 따라고. 주변에 앞으로 계속. 계속 불러주면 나가야죠.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사람들 없으니까 한마디 해요. 열린공감TV 정말 제가 사랑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공감TV가 잠시 궤도를 이탈했지만은 강진구라고 다른 분들이 자 열린공감 TV와 더 탐사는 한 뿌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우리 정천수 대표가 권혁 기자님하고 같이 만나서 시민들을 위한 채널 반드시 또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해결할 건잖아요. 서로 해결할. 나 좀 영상
번역한 번역배님. 아, 네네네. 아니, 뭘 모셔? 모시긴 뭘 모셔요? 같이 일해? 네네. 아, 같이 계시. 아, 네네네. 오늘 인터뷰는 이만. 그 얘기 다 돌려주셨어요? 그러면 다 돌려주셨어요? 뭐 그 양 다 돌려주셨어요? 야, 정천수 대표님이 네. 이 네. 사건은 너무나 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천수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네. 옛날 동지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네. 시민들이 알고 싶은 권리를 취재하는 게 언론이에요. 네. 정천수 대표. 근데 양복은 시민이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를 취재하는 게 언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은 비록 잠시 네네네. 저희 더탐사에 네. 대한 미움 때문에 네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네. 있는 것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정준수 대표가 네. 다시 초심을 좀 회복해서 네. 시민들을 위한 채널로 네. 열린공감TV가 다시 거할 네. 수 있는 네. 예, 그런 계기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권혁 기자님 네네네. 네. 그 양복을 어쨌든 언제 돌려주실까? 돌려주긴 돌려줬다고 했잖아. 기자님도 네. 기자 뭡니까? 네네네. 언론이 네? 질문하는 거. 뭐를 위해서 질문을 합니까? 강기 기자님이 그걸 받아 질문을 하냐고. 어떤 것도 질문을 알려주셔서 질문. 다들 궁금해하세요. 개인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문하는 건 언론 아니지. 이거 그거는 언론 채널을 네. 예. 사적 이해관계, 아. 사적 보복선으로 활용하는 그걸 언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예, 그런 거는 예, 깡패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정천수 PD나 예. 이정원 단 동안 10시간 동안 깠잖아요. 예. 그걸 사적으로 이용한 거지 그러네. 예. 그렇게 보면. 예, 자 어쨌든 권혁 기자님 네네네. 다시 힘내시고 네네. 다시 한번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네네네. 지금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만 네네네. 다시 길을 찾길 바랍니다. 네네네. 정천수 대표님 힘내라고 전해주시고요. 네네네. 네. 자. 네. 양복은 그래서 돌려주셨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제가 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디로 가지? 이제 다 우리 방송 끝난 거지 이제. 네. 그러면 무슨 우리 저녁이나 같이 먹지 뭐. 어디가 정선호 감독 어디? 먼저 그 사무실 갔어. 벌써 사무실로 갔어. 예. 그럼 우리 둘이만 저녁 먹을 것 같아. 아직 그만 좀. 그래도 그건 대답을 해줘. 한마디라도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몇 가지 저를 취재하느라고 저 만나라고 굉장히 많이 흥분이 되셨을 텐데 아니, 흥분 여기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흥분 안 됐는데 제가 인터뷰했잖아요. 네. 흥분 안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네네.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네네. 네, 그 얘기 하고 양복에 싶어요. 양복에 대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양복에 대해서 어떻게 초심으로 돌아가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강 기자님이 받으셨는데 그 70만이나 되는 귀한 전파 채널을 사적인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네네네. 알겠어. 그건 안 돼. 그거는 언론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우리. 어디 갈래? 주차 어디다 줬어? 주차 이거 바로 주차 주차 끊을까? 근데 같이 오랜만인데 아니 처음 만나는데 좀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네. 좋지. 이따 이거 이제 하고 그러면 저기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시던지 네. 네. 지내는 건 그래서 어때서요? 괜찮으세요? 응? 요즘에 지내는 거 좋으세요? 아 신혁 기자는 또 왜 잘렸어요 참? 지금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헤어졌어요? 네. 신혁 기자는? 열린공감TV 구독자가 지금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신혁 기자 네? 아니 그러니까 70만 네네. 자 이게 기자는 네. 기자 개인이 무슨 얘기고 네. 아, 그렇게 이렇게 그거 안 모르고 구독자들이 그 양복 얘기를 대신한 양복 거예요. 받으시고 양복 받으시고 그게 구독자들이 궁금해할까요? 70만 네. 구독자들이 구독자들이 네. 왜 요즘 왜 경찰 고발됐잖아요. 왜 점점 구독자 수가 줄어들까요? 그러게요. 아유, 그거 진짜 안타까워요. 네? 왜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조회 수가 줄어드는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 열린공감 TV가 더 탐사를 네. 향해서 맨날 저주를 퍼붓는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왜 더 탐사는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고 네. 열린공감 TV는 왜 계속 구독자가 줄어들까요? 그거 저희가 알아서 배우는데 네? 양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양복 권혁 기자님 이제 네. 그 언론사 그 기자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올해로 아니 그러니까 양복은 어떻게 아니 몇 년째 됐냐고요? 양복을 그러니까 언론이 뭔지 아세요?
저 전공이 저게 전공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언론이 뭔 언론이 뭐야? 제가 전공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언론에 저 강 기자님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요. 네. 강 기자님 석사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 석사님한테 뭐 이거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됐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근데 언론의 자유인데 그럼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대표서 쫓아내도 돼요? 대주주를 그렇게 보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양복 좀만 얘기하자고요. 양복을 받으신 걸 돌려주신다면. 네. 돌려주셨어요? 박근혜 정권이 쫓아. 박근혜랑 양복이요? 박근혜가 쫓겨난 겁니까? 아니면 탄핵당한 겁니까? 아니야, 양복 얘기.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요. 박근혜가 쫓겨난 거예요? 아니면 탄핵당한 거예요? 둘 다겠죠, 뭐. 네? 정천수 그러니까. 대표는 네. 탄핵을 당한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고. 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네. 정천수 대표는 탄핵을 당한 거지 네. 쫓겨난 게 아니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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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아세요, 그냥. 근데 회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하신 게. 회사하고 나라하고 같아. 그러니까 대표든 51% 주식을 가진 주주든 그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복은? 그 권리를 남용하면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탄핵 당한 부분에 책임을 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양복은? 네. 여러분들이 고발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하겠죠. 양복은? 아 그러시구나. 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줘. 이분들이 이제 다 고소했으니까. 네. 아, 됐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양복은 이거 어떻게 하시는데? 양복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양복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 친구 좀 말려봐라. 아니, 아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양복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정수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아. 양복이 그러니까. 그 양복 간의 사건의 출발은 정천수 대표로부터 시작돼서 정천수 대표가 가장 잘 알아요. 정천수 대표가 잘 정천수 대표가 얘기한 걸 믿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거. 정천수 대표를 보세요. 돈을 받 추가적으로 받은 독지가가 해준 거는 강 대표님이잖아. 강 대표님. 정천수 대표가 만약에 해줬으면 정천수 대표 추가적으로 돈을 냈겠지. 아 이제 두세 현재. 네네. 이제 아니 안 되는 거야. 저도 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네네네. 충분히 인터뷰 응한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나 말씀해 주. 아. 네. 다시 여 네. TV하고 함께 손을 잡고 예. 한번 시도를 잡으면서 행복을 네. 아직 예. 돌려주지 않은 거고. 예. 어. 그날 그 예. 그날 뭐 그 모임에서 뭐 함께 다시 한번 옛날 네. 했었던 네. 예. 그 초심으로 좀 돌아가길 바랍니다. 네. 예.